저는 더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만 시원하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참 잘생기고 미인이신 우리 공주마마 두려님도 오셨네. 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세요. 산성도 주머니에 있지
드디어 적응합니다. 아우 넣어주거니 진짜 됐다. 이렇게 넣었어. 노래 좋아요. 아, 사장님 그 춘추에 이런 노래가 어울리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딱 벌써 딱 자리에 앉으시잖아. 예.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젊은 세대 노래도 하고 이제 흘러간 노래도 하고. 근데 흘러간 노래가 노래는 좋아요. 그죠? 예. 그러면 노래 뭔 노래 듣고 싶어요? 예? 아버님을 위해서 한 곡 해 드릴게. 그냥 다 좋아. 아무거나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에 맞는 노래 나그네 서롬 한번 갑시다. 그래요. 딱 아버님한테 맞는 것 같아. 나그네 서롬. 오늘 또 예? 그 노래도 좋아하지라. 약주는 한 잔씩 하실 줄 아요? 술은 못해요. 담배는. 담배도 안 하셔. 젊었을 때는 많이 하셨죠? 그러셨구나. 네.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제 담배는 태지 말고 술은 한 잔씩 드시면 좋아요. 원래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딱 반주로 한 잔씩 하시면. 야, 나그네서 아싸.
할 수 있어도 아니 있었구나. 네, 어서오세요. 구경 한 번만 갖다 드리세요. 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거는 이제 인절미처럼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요.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이제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 하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 공력 드려요. 사랑이 갈 사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혼자 회장님은 어디서 오셨어? 그 휴대폰 가지고 그 일행들 오시라 가려고 일행들 놀러 오시라 하시? 네, 그래요. 그리고 그쪽에 그 형 그 능력도 좋네. 여자 두 명이나 데리고 다니네. 아니 또 짝이 있어. 아, 일로 안 그셔. 일로 일로 안 그시고 아니면 그 구경 한번 하세요. 저도 그 사진의 입자를 제가 다섯 개나 만들었는데 참 좋아요 진짜로. 스마트폰 사진 딱 찍어갖고도 액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참 정말로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이죠. 옛날에는 그냥 며칠씩 걸리고 그랬는데 사진 한 장 빼려면 그죠? 제가 아까쯤에 몸빼를 제가 거짓말이고 세 개를 샀어요. 근데 금방 입었다가 벗었는데 야 정말로 좋네. 꼭 집에서 또 이렇게 딱 입기 좋고 이런데 또 피서 왔을 때는 몸빼 저런 거 딱 입으면 참 좋죠. 자, 얘가 바보야. 갑시다. 어서오세요. 그래, 너무 딱 붙어 앉지 마시오. 더 웃게. 어서 오세요. 하지 말라.
되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정눈이 때리는 날 안동역
치고 없어.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요즘요 자기가 사갖고 본인이 한각을 먹어야 돼. 야, 묘한 일도 있대. 진짜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공연하다가 8알씩 드신 분들은 꼭 로또 복권 당첨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결국은 로또 복권 당첨됐잖아요. 야, 엿 먹고 로또 복권 9명 당첨됐다 하더라고. 안 먹은 사람 17명 이혼당하고. 근데 이제 그 여성 본인이 한 각씩 먹어야 로또 복권 당첨되네. 옆으로 이제 남이 먹으면은 남이 당첨되고 그래. 왜 그냐면 그 8각 사가지고 한 7명 8명 와갖고 엿 나눠 먹어봐. 내 매상이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려?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럼 엿도 하나씩. 엿 맛있지요? 예, 그래요. 엿도 하나 사주라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도 여간비료도 하고 먹고 잠자고 그러려고. 그래도 우리 각설이 사실 7사람 와가지고 다 우리 부부들 아니에요. 다 싱글이에요, 싱글. 예? 시집 안 가 우리 처녀들도 있고 노처녀도 있고. 예. 시집 3번 가갖고 빠꾸당한 여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왜 빠꾸당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결국은요 자기 처음에 만났을 때 서방님을 대학 교수를 만났다네. 봐봐, 얼굴들이 다 이쁘고, 예? 그렇죠? 예. 부잣집 만면을감이잖아. 그래가지고 교수를 만났는데 이 맨날 첫날 밤에 신혼여행을 다 갔는데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하와이로 갔다네. 근데 아 첫날 밤에 갔으면 같이 역사도 좀 이루고, 이? 그죠? 방아방아 떡방아도 좀 찍고. 그래갖고 이제 이세도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이제 탁 신랑이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맨날 있잖아요. 어디가 어찌네, 뭐가 어찌네, 강의만 하고 자빠들이 했더래. 그래갖고 발로 뻥 차버렸다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집을 누구한테 갔다 했더니 산부인과 의사한테 갔다네. 그럼 산부인과 의사는요, 큰애, 작은애, 애기는 날만 하네, 애기는 이제, 아니면 이제, 응? 자영 절개 수술해갖고 벼어놔야 되네. 맨, 뭐니까, 응? 쳐다보고만 있대. 그럼 발로 차버렸다네.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야, 왜냐면 길거리를 이제 딱 우연히 가는데, 손으로 막 만드는 손짜장 있잖아. 얼마나 팔뚝도 굵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힘 좀 쓸까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중국집 주방장을 만났다네. 이제 세 번째는 택한 게. 그랬더니 주방장 이 새끼는 맨날 손가락으로 짠지 싱거운지 간만 보고 자빠졌다네. 그래갖고 결국은 세 번 빠꾸 당했다네. 박수 안 친데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야 내가. 자, 태클을 걸지 마. 한번 갑시다. 왜냐면 예, 각세리는 막 웃기려고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아싸! 좋다! 야, 우리 언니는 둘이 거래처요? 거래처? 집에 잠자는 거래처요? 듣고 가세요. 어떻게 살았냐 묻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딱 와서 공연하는 데가 며칠 됐는데 최고 이쁜 언니 오셨네. 어떻게 살았지 일년에 잠깐 보다 그래 한때 살면 네
세월 같은 세월을 깨달을 수 없는 생각이 지나가도 앞만 보고 내 인생에 흘러가 속절없는 세월 같은 세월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인 것은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흘러가 내 인생에 흘러가 철이야 마치고 경례 내도 이런 노래 부르고 저런 노래도 부르고 좋다 어서오세요 서쪽에서 부른 바람 이내 스쳐 알아본 게 없는 내니 누가 나 두렵소 한국인의 숨길 내리라
제눈에 순간 자네는 죽으신구야. 이 한밤을 숨기니 우리 인사가 전세대 인연일 거야. 시기보다 자네가 꿈보다 자네가 자네와 탤런트인지 가수인지 막 헷갈려. 예. 그분도 사실 야 인생이라는 노래를 해가지고 많이 여러분한테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노래로 해서 묻지 마세요라는 또 노래를 그분이 또 냈는데 요즘에 또 반응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마음 알고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마음 안다고 이 뭐 고생을 또 많이 하다 보면 고생 끝에 또 예, 행운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업소 생활하면서 그러고 밑바닥서부터 걸음마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묻지 마세요. 뭐 갑니다. 체력 경례.
오늘 수학 먹어도 여름 축제 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있으니 각설이 좋고 각설 있으니 여러분 재밌고 오늘 여기에 구경 나오셨으니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농사하신 분은 농사가 잘 되시고 사업하신 분은 사업이 잘 되시고 여러분 가족마다 두루두루 태평성 주시고 여기 있는 어머나 상담마마 성모님 마음을 통과입니다. 건강한 부자 되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오늘 칠봉이랑 같이 어머나 홍주마마 성모님 마음을 통과입니다. 한바탕 놀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너무 사회생활 잘하시고 대학 나오시고 이렇게 아까쯤에는 없는 것 같아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박스는 그런 대로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입은 다 바늘로 꾸몄는가? 함성은 온데간데도 없고 박수 소리는 죽은 사람 방구 소리만 또 못하네. 저렇게 지금 함성과 함께 박수 많이 치신 분들은 고속지다 피박에 따따블로 광박에 쓰리고로 돈도 많이 따시고 자식을 낳더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검사, 판사, 의사 나 같은 각설이 되지 말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되시옵고 안대로 창기 원숭이 쳐다보듯이 눈만 멀똥멀똥 자범쳐다본 사람들은 바람피다 흘러갖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뒤지게 두드러먹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안되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지혜 턱으로 장사하신 분들 대박을 이루고 각설이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라면 치고 말라면 치시옵소서. 아이고 이제 집구석 때가네. 집구석 때가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안녕하요. 참말로 허벌나게 반갑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한민국 7대 풍바왕 칠봉이 인사드립니다. 소생을 이제 여기에서 딱 공연 구경하시고 소생이 이제 딱 이제 또 어디에서 공연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카페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칠봉이 품바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나이가 딱 무거워 그죠? 이? 그러면 남자분들은 고추도 시들시들 탄저병 걸리면 물총도 안 나와.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뻘갱이에다 그게 맥혀봐 털보네 구멍가게도 안 돌아가네. 그럼 우리 인생살이 풍차처럼 돌고 돌아가는 세상이야. 오늘 내가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각설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시원하게 노래 창간 한번 할까? 창간 한번 해요? 진짜로? 그럼 어차피 나왔으니까 소생이 여러분들도 분위기에 맞춰서 신나는 노래를 한 곡 딱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한번 가는 거야. 이? 자 시작. 여러분 에라 18 19 20 21 22 자 그러면 각설이 이제 공연하다가 반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웃기려고 그래. 여러분들 처음 만나갖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칠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 재미없잖아 그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는 마당에는 웃고 즐겁게 그리고 박수를 많이 치면 손바닥 발바닥 기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어메 뭘 그렇게 멀리 제가 가지러 갈 건데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나게 분위기 맞춰서 각설이 여러분들 자 내가 여러분 그럼 안녕하세요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게 한번 가자. 옷을 많이 입었더니 좋다. 이별의 밤을 쓰고 바람 치고 떠날 때
뭔가 보일 때. 우리 충주지대에서 사랑하는 교통농산에 좋은 일 합니다. 어머나 상감마마 고맙습니다. 듣고 가세요.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 너무나 짧은
Oh.